네,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번 문제 우선은 박스를 보면은 정보의 인코딩이 주어로 등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그게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영향력의 방향 이렇게 연결이 되죠. 정보 인코딩과 기억, 이 두 가지 소재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. 뭐 언어 특정적인 개념의 관점에서 저 요거 하나 더 추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A의 주어 자리에 참여자들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더 내려가 볼게요. 자, B를 봤더니 B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이 나오고요. 자, 여기에 언어 특정적 개념이 나오는데 그 뒤에 they라는 대명사가 나오죠. 앞에 그러면 they가 지칭할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시어도 존재하는데 이 지시어 이러한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. 앞쪽에. 그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되고요. 자, 그러면 박스에는 복수 명사가 없죠. 그리고 자극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B는 제일 먼저 올 수 없고요. C를 봤더니 이 증거가 연구를 통해서 얻어졌다고 하는데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다고 했죠. 그래서 연구에 대한 첫 소개. 자, 여기서 연구가 처음으로 소개가 됐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A로 돌아가 보면 A의 참여자들이 나와 있었단 말이죠. 그럼 이 참여자들은 어디에 참여한 사람들일까요? 연구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일 겁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C 뒤에 A가 옴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럼 B 위치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. C와 A 사이에 B가 올 거냐 아니면 B가 A 뒤에 올 거냐 이 부분만 따져주시면 되는데 자 A의 뒷부분과 그 다음에 C의 뒷부분에 복수 명사가 지칭할 수 있는 이 복수 대명사가 지칭할 수 있는 복수 명사 그 다음에 These stimuli 이 자극들 이 지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만 찾으시면 되는데 자 거기가 바로 A 뒷부분이었죠. 여기에 The physical stimuli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주어도 지금 individuals로 day를 지칭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정답이 C 그 다음에 A, B로 연결돼서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자 정리해드리면은 저희 실험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실험 구체 설명 간의 관계성 이걸 이용하시면 됐고 두 번째는 이 대명사와 그 다음에 지시어 자 이 두 가지만으로 풀렸던 아주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. 괜히 여러분들 이 해석을 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전체를 훑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으니까요. 자 이런 문제들은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. 4번 문제는 내용적 흐름을 좀 보셨어야 됐는데요. 자 박스에 보면 지금 벗이 있죠. 자 여기 역접이 되면서 이 부분이 강조가 가장 많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간략하게 빠르게 해석을 해드리면 인간들은 여기서 옴니버는 잡식 동물들이죠. 다른 잡식성의 동물들처럼 잡식 동물들의 딜레마를 경험한다고 해요. 자 그 딜레마가 뭔지 설명을 시작하는데 식단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. 영양학적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지만 역접으로 꺾여졌고 여기를 강하게 보셔야 돼요. 자 주어 부분 항상 이 주어 중요하죠.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섭취한다라는 건 위험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.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 섭취가 위험하다 마이너스. 자 이거 잡아주셔야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등장을 하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래요. 그 연구를 보면 선호도가 증가한다. 자, 선호도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뭐 좋은 감정이 증가한다라는 거죠. 어떻게 했을 때 반복적인 기회가 제공됐을 때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반복적 기회가 제공됐을 때 선호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. 자 여기에도 새로운 음식이라는 소재가 등장을 했는데 박스에 있었던 이 새로운 물질과 관련된 소재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고요. 이 새로운 음식을 맛봤을 때 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면 선호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자, B 부분을 보면 although가 나오죠. 그럼 이제 뒷부분이 역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새로운 그 음식에 대한 네오포비아라는 소재가 등장을 했고요. 그 다음 뒤에 즉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푸드 네오포비아가 뭔지 설명을 합니다. 부정적인 반응들인데 새로운 음식에 가지는 부정적인 반응들이래요. 근데 그게 유아기에는 최소로 나타난다고 합니다. 자 그러다가 그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. 그러면 새로운 음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증가한다. 저기 새로운 음식이라는 소재 잡아두시고 방향은 마이너스. 자 박스랑 같은 방향이죠. 박스도 새로운 물질을 섭취하는데 그게 위험할 수 있다. 새로운 물질 섭취를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자 이 B 앞부분 박스랑 일치되는 방향임을 알 수 있고 A는 박스랑 반대되는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자 C를 봤더니 C의 역접이 있죠. 하지만 자 니오포비아가 등장을 해요.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
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하나 드리면, 소재가 처음 등장할 때, 첫 등장, 뭐 용어 같은 것들이 처음 등장할 때 설명을 많이 합니다. 부연 소술이 많아요. 그래서 여기는 푸드 니오포비아, 그리고 즉 이 푸드 니오포비아가 뭔지 부연 소술까지 해줬는데, C는 그냥 니오포비아만 있죠. 이것만 보더라도 B가 C보다 먼저 옴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설명이 더 많이 붙어있는 경우에 그 소재가 우선한다. 이 부분 잡아주시고, 자, 역접이 나왔는데 뒤를 보면 이 니오포비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음식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. 자, 여기서 니오포비아는 앞에 나왔죠? 새로운 음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라고 했는데, 새로운 음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줄어드니까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플러스로 나아감을 알 수 있죠. 자, 그럼 방향이 다 잡힙니다. 박스에는 뉴 서브스턴스에 대한 반응이 안 좋게 마이너스 위험하다고 설명을 했고요. 자, 그러면 B, 이 같은 방향인 B가 연결이 되고, 그럼 제일 먼저 B가 박스랑 연결이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 여기 하웨벌 있고 C랑 E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B 다음에 C로 꺾여지고 나서 그 다음 A가 뒤에 오겠죠. 그러면 정답은 BCA가 됩니다. 하웨벌 이렇게 역접이 나오면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에 대한 플러스의 방향은 C에서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번 뭐 3번, 4번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.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, 네, 뭐 3번, 4번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